3년 차면은 지금 와서까지 좀 힘든 점이 있어요? 아직 그 3년 차까지는 괜찮은데, 네. 3년 지나가지고, 3년 때 이때부터 수영을 잘 잡아야 돼. 아, 그렇죠, 나무, 맞죠. 나무 같이 배치를 좀 잘해야지, 나중에. 네. 뭐, 7년 차, 8년 차, 10년 넘어도 안 그런데, 안 힘든데. 네. 처음부터 해가지고, 막 나무를 갖다가 너무 배치를 많이 하면은, 나중에 되면은 많이 힘들어. 그렇죠. 그래서 지금, 어릴 때부터, 어릴 때는 주인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. 그렇죠. 아버지도,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요건 지금 사과 간격을 지금 몇 미터로 형님 하신 겁니까? 요거는 지금, 열간이는, 네. 뭐야, 그, 간격에 4m 하고, 4m 하고. 요거는 1m 60을 해가지고, 아. 보통 2m보다는 밀식이다 보니까, 아, 좀 미식재배 두고 하시네. 그러니까요, 옆에 그, 척지 길이를 갖다가 네. 좀 짧게 했어, 내가. 이게 아. 짧게 하는 거는, 네. 2년 차에 사과를 달면은, 네네. 가지가 길게 안 나와. 그렇게 잡아 영향이 좀 그런 사과를 2년 차. 가누니까. 그래야지 밀식은 2년 차부터 사과를 좀 달아줘야 돼. 아, 다뤄져가지고. 그래야지 가지가 밀식하면은 좀 크게 안 나와. 사과를 높이 좀 하지 않아요? 밀식은 보통 보면은, 지금 리프트가 다 있으니까, 네네. 밀식하면서 이제, 네. 나무를 안 키우고, 이제 그, 높이 이제, 그렇죠. 하면서 가지 배치를 하다 보면은, 일하기가 수월하지, 아무래도. 네네, 그 감사합니다. 사과를 한번 놓고 말해야 되는데, 나무 가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그만큼 그렇죠. 한번 일손이 옮겨야 많이, 되죠. 한번 옮기고 일손이 많이 가. 아, 그러니까 이게. 지금 자 2년 차부터 조금 그걸 생각해가지고 가지를 생각해봐야 잡아줘야 돼. 되는 거네요. 밀식 재배 하시려면은. 옛날에는 2년 차에는 안 달고 3년 차, 2년 차가 나무를 키웠는데, 네. 그렇게 하면 나무가 아마 이게 주간이라고 하고 이게 주지인데, 네네, 그렇죠. 네. 주지 굵기가 이 주간에 비해서 너무 굵다 보면은, 전국이 그 여기서 한 30cm까지는 나지가 사과 가지가 없이 그렇죠, 없어야 되죠. 없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실제로 이게 그 나무 수확량이 많이 적어 실제로.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추세가 2년 차부터 달아가지고 나무를 안 키우는 편이지 이제. 좀 가지 좀 짧게 해가지고 가지를 짧게 해가지고. 그런 추세로 하고. 이게 그 홍로는 가능한데, 네네. 홍로계통 중생종 가능한데, 부산은 그렇게 하면 안 돼. 아, 부산은, 부산은 아버지가 근데 가지를 많이 달던데요. 많이 잡아놓던데요. 부산은 밀식을 하면은, 네. 가지를 막 길게 나와야지 꽃눈이 형성이 잘 되고 아, 하는데, 예. 이 부산은 되지, 홍로면 되지, 부산은. 부산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. 이렇게 하면 밀식집에 하면 안 되는구나. 부산은 식재가리가 저축에도 이거 올라시키는데, 그거는 이 나무 사이 가격이 한 2m 80을 잡았어. 아, 280 엄청 큰데요? 엄청 엄청 긴데요? 크지. 이게 네. 지금 어릴 때는 이게 괜찮은데, 한 7, 8년생 되면은 그렇죠. 여기서 2m 80에도 이 거리가 1m 40, 40 이렇게 나오면은 거기서 나오면 벌써 3m, 배치된다 거의 보니까. 3m가 되는구나. 그렇죠. 그러면 안 돼. 그렇고 말이 뭐 1m 80이지, 결국은 양쪽에 실선이 관객이 좀한 20cm 있어야 되니까, 강쪽에 10cm 뜨면은 결국 1m 30밖에 안 되는데, 이걸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, 우리도 지금 2m 이러니까, 8년 차일 때니까, 가지가 겹치져가지고, 막, 건들지고 뭐 일단 건들지고, 막, 사과에 좀 많이 영향이 결국 있겠다. 10년 넘고 12년 되면 결국 나무 한 개. 배내도 그렇죠. 예. 배낼 수밖에 없네. 하나를 뺄 수밖에 없어. 참 이게 사과 이런 게 쉬운 게 같지만 또 쉬운 게 아니고 농사라는 게 쉬운 것 같겠지만 아 이게 할때 돈도 좀 많이 들어갔겠는데요? 이거 갱신할 때 이게 한번 900평이 조금 넘는데, 네. 갱신하는데 2,400만 들어갔는데, 이 나무 품종이, 이게 사과 품종이 네. 홍로보다 한 10일 빨라. 아, 일반 홍로보다도 홍로보다 빠른 그런 품종이네요. 좀 이게 말려나. 홍드림 하는 건데, 이 뭐라고? 이런 뭐라고요? 홍드림. 아, 홍드린. 근데 이게 탄저에 강해. 아, 탄저병에. 이게 아, 그 그렇구나. 홍로하고 아오리하고, 그러니까 아오리 나오고 나서 홍로 다음에 홍로인데, 그 중간에 나오다 보니까 네. 안동공판장에서 이게 가격이 좋았어, 자기. 그래, 품종 그것도 계량할 때 품종을 잘 선택해야 돼. 그러니까 예. 그 사과가 아오리 끝나는 시점에 출하를 해야 되는데, 이게 착색이 말로는
반사필름을 안 까도 된다 그러는데. 네네. 반사필름 안 까니까 배꼽 쪽에가 색깔이 안 나니까 상품성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원래부터는 이제 좀 반사필름 깔아야 되겠다. 그렇죠. 안동에는 저도 뭐 맨날 안동에 가져가지만 일단은 뭐 맛을 떠나서 색깔을 보니까 일단 눈에 딱 띄니까 색깔로 딱 한 그 가격을 매겨버리니까 그렇죠. 엄청 중요하죠. 색깔이니까. 뭐 네. 사 크기 크기는 두 번째니까. 맞죠. 예. 딱 육안을 봤을 때 색깔 딱 먼저 보는 그게 이제 가격을 매겨지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죠. 아, 그 시기 그 아무래도 잘 판단을 잘 하셨네요. 홍로보다는 조금 빨리 나오는 시기가 사실 어찌 보면 그게 돈이 되거든요. 돈이 되는 시점이. 네, 맞죠. 딱 그 시점이. 좀 빨리 출하해야 돈이 되는 거고. 남들 출하 안 할 때. 그렇죠, 만든 나가는 그때 거. 그때 출하해야지 돈 되지. 안 그러면 실제로 힘들어 너무. 그리고 또 저 탄자병 안 온다는 것도 좀 잘 하신 것 같네요. 아무튼 홍로가 탄자가 많이 오잖아요. 이 빨리 출하하고. 네네. 껍질이 좀 단단하고 이러다 보니까. 아, 그렇죠. 예, 과육이 홍로에 비해서 단단하다 보니까 탄자에 좀 강하더라고요. 아. 그리고 지기다 또 빨리 출하하니까 그것도 또 이게 한 가지 요인이 좀 될 수 있고. 그렇죠. 홍로도 보면 좀 입을 좀 늦게까지 달아놓으니까. 네. 병이 오더라고요. 예. 네. 오히려 작년에 보니까 제일 늦게 출한 제품은 홍로가 탄자가 좀 있더라고요. 그렇죠. 그 앞에는 예. 없었는데. 이게. 홍로가 이게 부산은 좀 덜한데 홍로가 탄자가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. 탄자병 그 부분 때문에 제일 세이 많아요.